그런 식으로 깨워서 1차 빡침. 이게 너의 스타일이야? Anyway, 알겠지? 오빠. 너 어제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워가지고 1호님 누구 선택했냐고 왜 물어봤어? 아닌데? 1호님 아니잖아. 아닌데? 아니잖아. 나 너 깨워가지고 1호님 선택했냐고 물어본 거 아닌데? 그러면 뭐 11호 순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1호님 선택, 1호님 누구 선택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잠결이에요. 어? 옥수마, 11호 누구한테 쓴대? 11호 누구한테 쓴대? 아, 11호 누구한테 쓴다라고. 어, 몰라, 안 물어봤어? 너가 다른 분들이 누구 선택했는지 그 밤에 알아보고 다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11옥순 누구 선택했어? 그렇지, 이거죠. 정확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난 그거 물어보라는 거야. 난 이미 들었어,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지. 본인한테 들었는데. 잠꼬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잠꼬대가 아니라 첫 번째, 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깨워서 1차 빡침. 그런 식으로 깨워서 1차 빡침. 2번. 헐. 2번.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서 2차 빡침. 아니, 물어볼 수 있지. 나에 대한 질문 아니잖아. 11옥순 어딨냐는 질문이. 나 자고 있잖아. 등 돌려가지고 나 완전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혹시 네가 뭔가 개굿 아니나? 어. 개굿 아니나? 어. 그러니까 개굿 아니나?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내가 오해했나 그러면? 어, 엄청 오해했네. 응. 난 본인한테 들었는데 내가 왜 묻고 다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나는 대체 자는 사람 잠을 깨우면서까지 뭐가 저렇게 급한 게 있어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지. 안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는 자고 있잖아. 자는데도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고 정도는 생각했지. 글쎄, 나는 자고 있는데 그렇게 깨우면 그럴 것 같은데. 11옥수는 나 잘 때 안 깨웠어. 그래. 아, 꼬리를 보네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 서로 안 진다는 거죠? 예, 이거는 둘이서 악수하고 끝내야 됩니다. 앞으로 안 깰게. 응. 그래. 응. 앞으로 안 깰게. 어우, 눈 봐. 어우, 눈 봐. 아니, 나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아니?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물론 어제 내가 되게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어제 나 되게. 술도 마시고 그래. 그냥 좀 맞아요. 예민했던 거야. 어? 근데 뭐 약간 기분이 태도가 된 상황인 거 같네. 기분이 태도가 된 상황인 거 같네. 좀 그걸 네가 판단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좀 그걸 네가 판단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이런 걸 싸움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아무튼 어, 그 기분은 그냥 아까 내 엄청 오해한 거잖아, 거. 그치? 나는 일단 1호님. 아니, 나는 사실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왜 그렇게 자는 사람 깨우면서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야. 나한테 지금. 되니까. 너 지금 물어봤잖아. 근데 1호님 태도로 막 따지듯이 물어볼 줄은 몰랐네. 아.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듯이 물어볼 줄은 몰랐네. 아. 그렇게 내가 얘기한 건 미안해. 데이트 잘 다녀와. 병지고 약 주는 거 같네. 아, 병지고 그 약 주는 거 같네. 그 얘기까지 가버리면 이게 너의 스타일이야? 어우 씨.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빨리 카레보러 가 이제 카레보러. 오늘 옷 예쁘다. 샀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네. 이 말들이 조금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이제 좀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말투가 워낙 세다 보니까. 맞아요. 방금 네. 3초 전에 이제 미안하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3초 후에 오늘은 예쁘다. 예쁘다. 샀어? 화제 전환이에요? 화제 전환. 너무 급격한데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옷 예쁘다. 샀어? 아무튼 캐묻고 다니진 않았어. 그건 참 억울하네.
알겠어. 잘 갔다 와. 알겠어. 잘 갔다 와. 찾았다. 예! 공부하기가 막혀. 공부하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려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난나. 이제서 시작하는 지금. 높아요. 너무 붙어있어. 너무 붙어있어.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한다. 뭐? 사랑했잖아. 불러줄까? 와, 나 진짜 이거 아주 반함, 진짜. 반함, 진짜. 됐거든요. 아, 진짜. 정해 빨리. 대박. 사랑했잖아 부르는 거야? 묘하네, 선곡이죠? 와, 나 최애인데 이거 진짜. 가사가 이제 툭툭 찌르면 술도 먹었겠다. 아, 사랑했잖아. 잘량 확인한다. 불안해, 이거 봐. 소중하게. 혼자. 와, 저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뭐 드셨어요? 소주 먹었는데. 먹었어요. 소주만? 아주 취하셨는데? 먹었어요. 전주 콩나물국, 그 다음에 오징어 한 마리, 그 다음에 편육 하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여기 시스템이 너무 좋아. 무슨 패키지 외국 온 사람 같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짜장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좋아요. 나 원래 선택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막상 다음은 아닐까? 네가 어제 24시간 전에 와서 옷도 골라주고 같이 잠도 자주고 뭐 설명도 해주고 그랬지만 나는 짜장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줄 사람이 있는가? 취했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쪽팔리지도 않아. 다만 이제 견딜 뿐이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영수님 술 많이 드시고 인터뷰 오시면 안 돼요. 저 15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누구예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근데 저는 술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요.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취한 사람이 취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후퇴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점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어. 잠시만요. 기다려. 이야, 하필이면 저쪽에, 예, 왼쪽으로. 아니. 많이 마시긴 했지, 그래. 한 두 병이면 많이 마셨지. 저거 못 봐, 난 저 장면 못 봐. 내가 현숙님이면 난 못 봐. 이 사람 이제 많이 힘들 거야. 아, 힘들지. 남자가 목소리 졸려가. 네. 귀여운데. 아, 진짜 미치겠네. 마실 수나 있겠어? 네.
오늘 완전 오케이. 귀여운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뭐야. 압도적인 귀여움인데. 아 웃겨 죽겠다. 그래 맞다. 여자 때문에 괴롭지. 그러면 겉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네. 이 이불은 어디서 났어? 이불은? 응. 몰라요. 아 몰라? 네. 응. 조심해. 추워요? 얼마나 추운 거야 지금? 이거 앉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위로 올라가라고. 자 지금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치 그치. 터가야지 터가야지.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게 아 근데 곧 따뜻해질 거야. 따뜻하죠? 네. 어. 자 이제 우리 영숙 씨 3차 대화 시도합니다. 아, 3차 대화 시도. 3차 도전.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완전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현숙님은 아, 이런 모습에 의외로 가벼워 보여서 좀 그랬고. 영숙은 좋아 죽지. 영숙님은 좋고. 다 성향이 다르니까. 숙소 가서 얘기하자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한 10분 있다 올 테니까. 네. 코트를 찾아보고 올 테니까 네.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알았죠? 네. 진짜 움직이면 안 돼? 3차 대화 실패.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저기 호대기. 아, 요람을 좋아했네. 어, 앉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저기 카메라 감독 당황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취하려고 하는데. 어디야? 어 여신아. 어디야? 응. 나 지금 여기다 왔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멀지 몰랐어. 아, 아 화났다. 미안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짓다. 조심히 빠르게 오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3분 아 알겠어. 응. 와, 한 시간 지났어. 큰일 났다. 아니, 관리 있으시네. 어떡해요, 진짜. 나 너무 심해, 진짜. 왔나 보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늦었어. 한 시간이 뭐야.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순님. 바로 끌어버리시. 무릎 바로 끌어버리. 저게 한 번, 한두 번 끌어본 게 아니야. 지금. 원래 저 늦은 사람 잘 끌어오니까. 아직 많이 해졌네. 아, 차가 진짜 너무 막혀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차가 막히긴 했어. 와. 일하다가 왔어? 어, 나 일하다. 아. 그러니까 내가 3시에 일이 끝났어. 새벽 3시? 아니, 아니, 오늘 낮 아. 3시에. 아.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오. 그렇지만 늦었다는 점. 3시. 까지 오는 거였는데 3시에 일이 끝났으면 매일 새로운 ENA